태백시의 이주민 사택은 수십 년 동안 토지와 주택 소유주가 다른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탄광의 잘못으로 수해가 났고 그 책임으로 탄광업체는 땅까지 제공했는데 지자체가 토지 이용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민 사택촌의 주민들과 토지주의 분쟁이 불거진 건 지난 2018년. 당시 태백시는 해당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와 사면 정비, 폐가와 오래된 집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겠다는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공터나 탈모라든지 집중을 하려면 뭐 저기 다 동의를 받고 방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땅 관련 소송에 태백시는 3년 가까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분쟁 원인에 태백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백시의 전신인 삼척군이 나서 1970년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을 짓는 건축비까지 융자해줘 건물 등기까지 했는데도 탄광업체의 토지를 이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땅을 서로 기증을 했단 말이래요. 네, 네. 그러면 그때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네. 지금 시에가면 그 근거가 없대요. 네. 우리가 융자 내줬는 근거는 있는데 그 땅 서로 주고받고 했는 근거는 없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섯 개 필지 5,200여 제곱미터의 대지에는 행정구역상 3개 반 40여 가구가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저소득층인 주민들은 땅값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돼 이 마을에서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